올라가기 거의 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. 이번 작품의 컨셉이라고 하셔. 찍어야지 또 이거 사람들 예. 선생님 또 유명해지고 예. 제가 편집 알아서 해드릴게요. 예. 그러니까 사람들 엄청 만드는 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면 꼭 굳이 안 해도 아, 예. 오프식 때 사람들 많이 오시고 세종문화재단에서도 예. 오셨대요? 그러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님 오시고 네. 관계자분들은 이제 여기 제가 지원받아서 치른 거잖아요. 네네. 네. 이게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궁금하니까 네. 저 여기 참여했어요. QR코드. 예. 아, 예, 예, 바로 했습니다. 네네네. 예, 매우 만족한다고. 예. 제가 저 총 작가님 예. 전시하시면 가가지고 꼭 예. 예, 작품 설명 좀 해주면 안 될까요? 예, 예, 그게 나을 것 같은데. 예. 예. 올해 작품은 네. 사실은 이게 컨셉이 네, 예. 제 작품 제가 요구하는 취향에 좀 근접하게 온 놈입니다. 네. 딴 놈들. 아, 제일 근접하게 나오고. 네. 큰 놈들이. 네. 좀 불에서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. 네. 그거를 전시를 많이 못했어요. 선생님,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온 거 아닙니까? 뭐, 그래도, 네.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. 저는 그때 걱정 많이 하신 거에 비해서 이게 네. 투덜투덜한 느낌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. 그죠. 좀 새롭죠. 네. 사람들이 다 신선하게 봐주시고. 네. 뭐,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납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스타일의 작품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제가 추구하는 게 또 네. 전에도 보신 작업들도 네. 기존의 느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. 발물레로 오! 오! 그 대칭이 아니네? 예. 네. 금서남북이 다 비대칭입니다. 아. 다른 데가 하나도 없죠. 네네. 이게 오! 야, 이 잘 나왔는데요? 예. 두 개가 지금. 예, 힛 최고의 그, 발물레를 이용한 단항아리고요. 그러니까 비대칭. 예. 비대칭인데도 예쁘게 나온 비대칭. 네, 오. 이게 언제 술 먹고 했는데 나왔습니까? 어떻게 됐습니까? 아니, 이건 진짜 예. 테크닉을 요하는.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까? 어떻게, 순서로 따지자면요. 아, 이거는 올 전시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, 이거 몇 년 전에 이미 만들었는데, 예. 제가 한 번도 전시를 안 했던 거예요. 네, 예, 아끼던 작품 중에 하나네요. 이놈들이 예. 많이 불량이 나가지고, 예.
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있던 걸 다 찾아가지고. 예, 제일 아끼는 베스트, 베스트만 가져오셨네요. 예. 그래요. 예, 아. 베스트 맞습니다. 예. 더 이상 갖고 나올 게 없고, 이제 내년에는 진짜 새로운 걸 준비해서 나와야 돼.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칠, 유약 바르다가 말한 거 있잖아요. 이거요? 저거요. 붉은, 아, 예, 갈색 빛, 네, 붉은색이래, 지금 거. 저거는 바르다 난 게 아니고, 네. 불에서 날아간 거예요. 이 붉은색은 불에서 날아갑니다. 아, 불이 세면. 네. 전체적으로 바르긴 했는데. 아, 그럼 저렇게 놓은 겁니까? 부분만 남고, 그게 진짜 창작의 묘미고 매력이에요. 잘 나온 것 같은데요? 네. 네. 저는 올에 이 다 칠해져 있는 것보다 저런 부분 칠해져 있는 게 추상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파란색은요? 그러니까 저 푸른 별 이런 시리즈인데. 네, 아 푸른 별 시리즈. 푸른 별 시리즈가 세 개죠. 세 개가 네. 다 느낌이 약간 다 다른, 네, 네. 틀린 푸른 별인데. 네. 이 놈이 이제 대작이면서도. 네. 그 안에 문양이 저절로 유약의 두께로 해서. 아 자연스럽게 형상이 됐는데. 아. 뭐 산수화 같다는 분도. 네. 있고.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몽유도 온도가 보이네요. 네, 몽유도 온도, 네. 다양한 것들이 다 틀리게 얘기를 하셔서 오묘한 색깔이 있네요. 네, 이 결정도 약간 폈습니다. 안에 보면은 네. 불빛에 따라서 네. 일반 푸른색에서 아, 그렇네. 안쪽에서 살살살살 네, 네. 일반 푸른색은 이런 느낌이 안 나오기 힘든, 네. 와, 완전 네. 이 정도면 가격이 선생님이 그러니까, 받고 싶은 가격 그럼 보통 얼마 정도? 지금 여기 3층에 도자기 조합 조합장님께서 이걸 마음에 들어 하시 예, 네. 이걸 집으시면서 네. 가격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네. 맞으면은 본인이 산신나고 하고 네. 안 맞으면 가슴에 담겠다고 하시죠. 그렇죠. 의미심장한 네. 얘기를 하셨는데. 네, 그러면 가슴에 담기 전에 빨리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? 가격은 사실은 이게 미리 저 시절에 딱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전시를 많이 못 치르다 보니까 네. 그런 부분이 가격 책정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. 그래요. 가격 부분은 공개 안 하는 걸로 끄고 얘기 예. 끄고 얘기되겠다.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예. 그래도 한 2-3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예. 받아야죠. 예. 유명한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한 뭐 몇 천씩 팔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네네. 저희 집 앞에 그 항아리 하시는 분 2천만 원이라고 하시던데. 누구죠? 앞에가? 예. 그렇죠. 예, 그분, 네, 그분. 예. 예. 그렇죠. 그분은 네. 요즘 명장이시고. 네. 그러니까. 이 정도 사이즈면 꽤 큰 사이즈인데요, 선생님. 그럼요. 이게. 예. 달항아리는. 네. 기본 사이즈 40cm 이상을 이제 저 달항아리라고 하는데, 거기서 네. 1cm씩만 커져도. 네.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네, 네. 만들기도 또 그런 건 어렵고 네, 네. 꼽다가 많이 터집니까? 뭐 갈라지는 일도 있고 네. 붙인 자리가 많이 트는 경우도 있고요. 아. 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쪽에다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네. 이쪽이 보면은 살짝 금이 이렇게 가거든요. 네, 네, 붙인 네. 자리가 갈라진 아. 근데 네. 전문가들 말할 수 있는 부분인가? 이렇게 네, 돌려놔서 놓고서 지금 네. 그냥 전시를 치르고 있는데 네, 네. 형상 아주 예쁘게 잘 네. 그거는 뭐 굳이 네. 여기서 딱 네.